지난해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이용잔액이 1조 원 넘게 늘어났습니다.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업계 카드사 9곳의 결제성 리볼빙 2월 잔액은 7조 3,500억 원가량으로 1년 전보다 19.7% 증가했습니다. 리볼빙 서비스는 신용카드 일시불로 물건을 산 뒤 카드 대금의 일부만 먼저 결제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갚는 결제 방식입니다. 9개 신용카드사의 개인 단기 카드 대출도 지난해 2조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리볼빙 서비스와 현금 서비스는 가계대출 규제에 포함되지 않아 이용자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.